현재 경남과기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김영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1번에 레프트 김태환, 8번에 레프트 김영준, 4번에 라이트 김다용, 7번에 센터 김용근, 9번에 센터 강탄구, 11번에 세터 이창윤 선수입니다. 제일 리베로는 7번에 센터 김용근, 9번에 센터 강탄구, 11번에 세터 이창윤 선수입니다. 저는 홈팀 홍익대학교입니다. 박종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번에 레프트 노경민, 16번에 레프트 정성규, 9번에 라이트 재경배, 11번에 센터 강대훈, 18번에 센터 전진선, 3번에 세터 재경목, 그리고 제일 리베로 6번에 이대성 선수입니다. 이 재경목 선수가 결국에 홍익대학교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 명지대와 재경목의 서브. 이 집을 살짝 불안해했습니다.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 집은 이번에도 살짝 많이 흔들렸어요. 그대로 넘기고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밀어넣기 득점 성공. 네, 재경배 선수 코트 빈 곳 잘 재경배 서브. 왼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브에이스. 역전 성공 홍익대학교. 네, 지금은 리베로 황동선 선수의 판단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길었다고 판 목적타로 들어갔습니다. 서브에이스. 네. 상대 리베로 이대성을 확인했던 서브. 이창윤 선수 지금은 코스를 짧게 어택라인 쪽으로 구사를 해서 나올 수 있을지 더블 스코어입니다. 14대7. 다시 한번 강 서브 같은 코스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나갔어요. 범실이에요. 15대7. 8점 차. 저런 공격 김다용의 서브. 이대성 쪽을 노렸고요. 오른쪽 퀵업은 살려냈습니다. 네, 올릴 수 있어요. 김태환 블록과 3명 사이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진선의 블록킹 득점.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강한 서브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킬 강대훈. 신입생 노경민의 서브 강하게 나갔습니다. 24대13. 들었던 것이 주요했고 반대로 경남과기대학교는 생각했던 대로 분위기가 좀 풀리지 않으면서 25대13 또 상당히 큰 점수 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1세트를 홈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영준부터 시작합니다. 2세트 홍익대는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대기를 하고 너무 멀리 향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깨에 힘이 아주 많이 네. 들어간 것 같네요. 김다용의 서브. 이번에도 이대성 왼쪽을 봤습니다. 이동 공격 노경민의 득점. 네, 지금은 상대의 블로커 이창윤 선수의 손을 가볍게 이용해서 득점 만들어주는 노경민 선수입니다. 한 점 차. 오른쪽을 선택. 블로킹 이후에 디그까지 성공했던 양 팀. 이번에 네. 왼쪽. 그러나 터치업 되면서 나갔습니다. 네, 지금 홍익대 공격도 좋았지만 이대성 선수 나이스 디그였죠.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정성규 직접 해결하러 가죠. 연타로 행운의 득점. 지금은 블로커 이후에 커버를 해준 선수가 없었어요. 컸기 때문에 커버하기 힘들었고요. 네, 서재덕 선수 가정적인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네, 서재덕 선수가 또 여기까지 와서 경기를 관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강한 서브 리시브 네. 살짝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냈습니다. 왼쪽으로 자 딩크가 높게 떴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살려냈습니다. 아, 이 공을 살려내고 있는 과기대학교. 차스볼 홍익대 왼쪽. 자, 지금 각도를 틀어서 정성규가 영리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과기대 선수들이 모두 디그를 하러 뛰어나갔다가 돌아오는 상황. 왼쪽으로 백어택. 차스볼 과기대. 아, 많이 흔들렸어요. 넘겨야죠. 김태환 그대로 넘깁니다. 이번에 홍익대학교 쪽. 재경배. 블락컷. 플래스업으로 넣어줬습니다. 오른쪽 선택 들어갑니다. 재경배. 네, 지금 재경배 선수 오늘 대각 공격 시도 왼쪽 선택. 아, 좋은 서브예요. 자, 지금은 오버넷이에요. 네, 하지만 이창윤 선수는 오버넷이 아니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김영태 감독과 이창윤 선수. 자, 오버넷을 이제 정정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 주심인데요. 먼 쪽으로 보내봤습니다. 세트 끝낼 수 있을지. 노경민 선택 나갔습니다. 결국 2세트도 홍익대학교가 가져왔습니다. 25대23. 노경민이 2세트는 마무리했습니다. 네, 경남 과기대인데요. 네. 마지막에 범실 한두 개 그게 참 많이 아팠네요. 특히 이제 22대23 이 타이밍에서 나온 이 5번의 범실. 뭐 이창윤 선수는
토스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판정이 진행되겠습니다. 목적 타석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김태환 블로킹 득점. 네, 지금은 김태환 선수의 공격 코스를 전진선 선수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같은 코스 이번에도 김태환이죠. 다시 한번 블로킹 행운의 득점. 네, 이번에는 재경배 선수 손에 걸렸죠. 연속 블로킹 다시 한번 노경민 쪽. 이번에 석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진선 간만에 나온 석공 득점. 김도훈의 섭 오른쪽 선택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홍익대 노경민 선수 블로킹입니다. 다시 한번 역전 홍익대학교. 네, 목적 타석 들어갔고요. 자, 2단으로 지금은 박현경의 영리한 플레이. 자, 지금 리시브가 많이 길었기 때문에 박현경 선수 5번에 범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넘겨버리는 모습입니다. 왼손으로 올려줬고요. 그리고 석공까지 김용근. 네, 김용근 상대 블로커 전진선 선수 양팔 사이로 공을 밀어넣어줍니다. 23-18 5점 차. 김다용의 섭 이상호의 섭.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다시 한번 석공 나갔어요. 이제는 2점 차. 황동선 이후에 다시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랠리 길어집니다. 노경민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어디를 선택할까요? 재경배. 재경배 그러나 블로킹 득점 김용근. 오른손을 뻗어 보이고 있는 김용근. 20 노경민 강한 섭 살려냈고요. 끝낼 수 있을까요? 김태환 살려냈습니다. 끝냈습니다. 경남광역대학교가 3세트는 가져옵니다. 25-23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들어왔던 박형경 선수가 제 역할을 다해주면서 25-23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경남광역대학교입니다. 4세트 김영준의 섭 두 명이 겹쳤는데요. 상대 리베로를 향했고 정성규 득점 성공. 다시 동점. 그래서 정성규가 포효해야 날아오를 수 있는 홍익대거든요. 전진선의 강한 섭 리시브 불안했어요. 살려냈고요. 넘겨야죠. 그대로 넘깁니다. 왼쪽 노경민 나갔습니다. 디그는 됐습니다만 상대 코트를 넘어서 강하게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재경배죠. 선택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재경배 선수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주기 때문에 때리는 족족 코트에 내리꽂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22-13 9점 차. 네, 홍익대학교 송찬욱 선수 이번에도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 정성주가 끝낼 수 있을까요? 24-14 10점 차. 황동선 쪽을 향했고요. 다이렉트 킬! 전진선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4세트 25-14로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내일로 홍익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홍익대학교 오늘 경기 초반부터 강서브로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상대의 공격을 쉽게 봉쇄.